천연색 탄생이라는 퍼포먼스예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명의 삼신이 새로운 탄생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이제 병뚜껑의 행방을 찾아서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. 바닥에 뭐죠? 또 다른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. 이건 꽃의 만다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. 하나하나 보면 눈이 부시게 학차는 병뚜껑들이 모여서 우주의 본질, 진리를 표현한 만다라를 완성한다는 의미래요. 그 작은 하찮은 플라스틱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. 오, 그러네요. 진짜. 작가가 직접 하는 게 그동안은 보통 예술이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평범하게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해서 작가 선생님 관여를 안 하세요. 예.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 꽃의 만다라는요. 전시 기간 내내 플라스틱 뚜껑을 가져가시면 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되겠네요. 서울역 가면 내가 만든 작품 있어 거기. 앞으로 전시장을 꽉 채우면서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완성될 작품이 기대되는데요. 관객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네. 제가 이렇게 작품의 일부를 하나를 이렇게 내준 거잖아요. 되게 저도 작가가 된 것 같고 마시다 새거 뚜껑 따갖고 왔어요. 병뚜껑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신기한 마음도 있고 이 넓은 구 서울 역사 공간과 서울 광장에 이르는 공간을 무대로 한 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어쩌면 당연히 버려질 것이라고 여기던 것까지도 작품이 됐는데요. 이런 가방 다들 아시죠? 네. 이 작은 가방이 모이고 모여서 탑을 이루면서 거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와, 예쁘네요. 이게 이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어릴 때 도둑 못 들어오게 담장에 벽 조각 올려놨었잖아요. 그 추억이 이렇게 꽃으로 되살아났습니다. 아프겠다. 이곳에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소쿠리가 이렇게 또 예쁘게 쓸데없고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근데 저는 쓸모없는 게 쓸모없는 게 아니다. 모든 것은 다 쓸모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.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하루를 예술로 되새기며 살아가면 어떨까요? 주변을 돌아보며 거꾸로 생각하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. 예.